소학제사는 제사라고 하는 말은 생버린 말이라고 그 설명이 어디 찾아보니까 그리 불이 났습니다. 소학제사입니다. 자, 저 원형 이정은 저 원형 이정이죠. 원이다, 형이다, 이다, 정이다 하는 것은 이 천도지상이라, 천도 하늘 도리죠. 도리로서 늘 있는 것이다. 조금 설명했는데 보면은 천도의 상은 이 상자는 뜻삼카죠. 뜻삼카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늘 참 그대로 있는 것을 뜻삼카 그러는데, 이 원형이정 하는 것은 천도로서 변하지 않는 그 원리를 얘기합니다. 또 불교는 이제 법칙이라고 해놨는데, 법칙이란 말을 본다고 원리로 원치는 게 낫겠나 싶습니다. 불교는 원리. 인이예지는 인과 인이다, 이다, 예다, 지나, 지다 하는 것은 인성의 강이다. 사람의 성품의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배줄, 뭐, 전에 배울 때는 뭐 배줄강 하는데, 이 배줄강 이게 사실 이게 무슨 설명을 하기 좀 애매하죠. 뭐 뚜렷하게 이게 무엇이다 하는 그런 게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뜻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원줄기를 강이라고 그러죠. 원줄기. 그물을 치는데도 그물을 원줄기 있잖아요. 그걸 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 인이예지는 사람의 성품의 원줄기이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이해하기가 쉽겠나 싶습니다. 그거에 다시 원형이적한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원리인데, 만물이 생겨서 만물이 생기는 것, 만물지 시를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초, 시발. 또 형은 이제 생물이 자라는 것, 자라는 것, 형이라 그러고, 이는 생물이 자라서 결실을 이루는 것을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고, 정은 이제 원형이정한 정은 생물이 자라가지고 완성을 이루는 것, 완성을 이루어서 다음에 또 새싹이 틀 때까지 갈무리하는 것을 정이라 그러는데, 범차 걸초 무릇, 이것 이 차자는 성을, 사람의 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이 벌초 그 처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처음에는 무유불선하여 불선 착하지 않음이, 이거 완전 반대로 역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착하지 않음이 있음이 없다. 전부 다 착하다는 말인데, 이 말을 이렇게 묘하게 표현해놨어요. 착하지 않음이 있음이 없다.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는 전부 이 성, 착한 성을 부여받아서 태어났다. 그 예연 사단에 가면, 이 예연 가는 것은 이 성할에 뭐 이런 애자인데, 요 예연하면은 온노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온노하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예지를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 사단이, 인이 예지가 사람의 마음 속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을 때는 서로 다툼이 없이 온노하게 있는 그걸 표현한 거거든요. 수감이 현인이라, 사람의 보는 감정에 따라서 또 볼견자지만은 나타날 현입니다. 현. 감정에 따라서 성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데, 나타난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이 성이 밖으로 나타날 때 이거는 정이 되는 거죠. 정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원형 이전부터 새로 한번 그려 봅시다. 이 원은 생물지시입니다. 생물지시. 생물지시, 생물의 시초다. 시작이다.
생물지 시인데 생물의 시가 언제입니까? 봄이죠, 봄. 그 이게 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 요또 문제 형장은 생물지 장은 생물이 자라는지 장장 자라나는 게거든요. 요거는 하입니다. 하여름이죠. 이는 생물지 이, 생물지 수, 생물지 수인데 요 숫자는 이루어 숫자입니다. 생물을 생물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 자기 품성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요 가을입니다. 가을. 정은 생물지 정, 성. 생물지 성은 이제 완성, 완전히 완성, 생물이 자라가지고 완성시킨다, 완성된단 말이죠. 요건 겨울. 그 천도지 상 켰는데요. 그 천도지 상 켰죠. 천도지 상은 이게 천도입니다. 천하 추동하는 게 천도입니다. 이 천도로서 이거는 불변하는 원리죠. 중락추동이 해마다 이 무궁무진한 세월에 가도 이게 변하지 않는 게입니다. 천도지상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게 되거든요. 원이 봄이라고 형은 가을, 여름에 이는 가을에 또 정은 겨울이다. 이거 전부 해당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는 게 천도지상입니다. 그 다음 인이 얘기는 인성지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도죠. 인도인데 인이죠. 인 식인지심. 아까 얘기했지만 남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 보고 애처롭게 얘기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인에서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인이 예지했습니다. 요거는 몹쓸 학자인데, 요거부터, 요건 부끄러워하는 숫자입니다. 뭐, 청작 수수할 때는 음식이란 말로 들어가는데, 요거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요거는 몹쓸 학자지만, 여기 와서 미워할 오. 미워할 오. 그, 이롭지 못한 일을 보고 자격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남을 해치는 이런 사람, 이런 걸 보고는 미워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호지심인데, 이건 이에서 발단하는 마음이죠. 예지요, 예. 예는, 얘는 사양지심. 겸손해서 그 남들한테 이 사양을 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이거는 이제 예에서, 예의 발단입니다. 예의 발단. 예에서 발단되는 마음이죠. 예지. 지는 군별이라. 시기지심. 시비지, 요건 시비는, 뭐, 이 시자, 뭐, 안에 기자가 아니고, 오를 시, 그를 비입니다. 오를 시, 그를 비. 그, 어떤 일을,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할 줄 아는 마음. 이거는 지혜에서 나오는 마음인데. 이게 이제, 이걸 인도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인도지, 인도,
흔히 얘기하는 인성계 가입니다. 인성에 대한 강의 좀 큰 줄기가 있죠. 이걸 이 원리를 풀어나가면 끝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몇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망리로 치면은 원은 이 동쪽이 되니까 동쪽. 그다음 요거는 형은 요 남쪽이 되죠. 이는 서쪽. 이 정은 북인데. 동을 이게 오행을 해가지고 또 달린 게 있어요. 동이 목이죠. 목. 남은 화. 근데 여기 오행을 치다 보니까 토만 빠졌잖아요. 토가 없어요. 여기다 이제 무쇠에 와가지고 토를 달아 있습니다. 붙이요. 붙여져가지고 이 밤에 그러면 토를 또 열어다가 열 자리가 없으니까 가운데다가 이 동서남북 있으면 이 가운데에 토를 열어가지고 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하다고 인이 예지에 또 네 가지, 한 가지 빠지잖아요. 여기다 또 신자를 넣어요. 인이 예지에 신. 요거는 중이 되죠. 중이 그래요. 이제 가서 이제 오행을 여기다, 여기다 결부를 시켜서 이제 오행을 잡고 저걸 합니다. 여기다가 또 뭐 또 맛이 들어가요. 맛도 여기 들어가는데 맛도 들어가고 색깔도 들어가고 청금 이런 색깔도 다섯 가지 맛도 오미가 쭉 들어가요. 그 원형이정 천도지상 뭐 천도지인이지 인성지방 가는 것은 요거는 이거는 천도가 유행을 해서 사람에게 부여된 성을 말하는 거죠. 소학 이제 머리말 천벌이에 천도로서 유행해가지고 사람에게 부여된 성이 이것이다. 인성지 강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인성에서 강이 부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주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범사걸초 그 성이 성이라 하는 것이 그 처음에는 무유불선하여 착하지 않은 이 성이 없어서 애연사단에 이게 마음속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애연이라 그러거든요. 애연에 있다가 밖으로 발현이 되어서 사단이 되어 나올 때는 인이 예지입니다. 인이 예지가 발현이 되어서 수감 될 때에는 수감이 현인이라 눈으로 보고 그려들는 그 감정에 따라서 정이 이제 표현이 돼 나타난다 하는 얘기인데 요거는 사람의 성품이 일어나는 그 일어나서 정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여기 또 발 그 뭡니까 또 나온 또 정이 또 발휘되는 하나 더 있죠. 사단 칠정 그래가지고 칠정 히로 에오 에구요 이게 칠정이 이제 발휘 이제 나온, 여기서 나타나는 게인데, 기뻐하다, 기쁘고, 성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떤 좋은 물건을 보면 사랑스러워하고, 또 어떤 나쁜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또 뭐 좋은 걸 보면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 이거는, 기에서 나오고, 또 아까 이어지는 2에서 2기설도 그려 나온다 하는, 관련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건 이제 칠정이라고. 자, 애친경형과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함과 중군제장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장차는 어른장차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아, 제자지만 공경제자죠. 신방 붙은 자하고 같은 자입니다. 중군제장이 어른을 공손하는 함이 시왈병이라 이것을 일러서 병이라고 한다. 사람 병이가 뭔지 이제 하는 거 얘기하면 애친경영하고 중군제장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병이다. 이 병이라 하는 건 뭐 이것도 참 뭐 한마디로 알아듣기 말하라 좀 어려운데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죠. 병이가.
이것이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라고 한다. 유순 무강인이라 오직 순리로만 되는 것이지 이거 역행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억지로 함은 없는 것이니라. 요 강자가 뭐 강할강자는 구슬강한데 억지강자입니다. 억지강. 여기서 힘쓸강으로도 나오죠. 이 강자를 가지고. 그건 억지강자. 요거는 서요 요 네 구절은 성의 사람의 성이 행동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중근재장 강도의 예친 경향이 전부 행동에서 나타나는 게거든요. 유성은 성제라 오직 성인은 성품대로 사는 분들이다. 공자나 이런 아주 그런 분들은 옆에서 더 배우고 보탤 것도 없이 그분은 성품으로서 해도 제대로 참 뭐 딱 생활에 맞아들어가는 것 그런 분들이다. 분들이라 호호기천하여 그 성이 성품이 넓고 그 하늘같이 넓고 넓어서 넓고 넓은 하늘 같아서 불과 포말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거기 더함이 없어도 성인들이 행하는 데는 거기 뭐 한끔 털끝만큼이라도 더하지를 않아도 만선조건이니라. 만선은 뭐 모든 선이죠. 선을 행함에 만족하고 족하니라. 이거는 성인이 그 자기 타고난 성을 다 하는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중인 치치하여 이 중인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죠. 성인 말고 아주 그 참 배우지 않는 일반 서민들입니다. 또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어리석을 치. 그 중인들은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무력이 교패하여 무력이 사물을 보면 그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교패 패자는 가리울 패자인데 서로 교자고 가리울 패 서로 눈앞을 가리워서 욕심을 가리워 참 본성을 가리워서. 무력이 본성을 가리워서 내퇴 기강하고 퇴자는 무너질 퇴자인데 마침내는 그 강을 무너뜨리고 인성지 강캐는 큰 줄기 그 본성을 무너뜨리고 안차포기니라 스스로 포기를 해서 자포자기를 해서 하는 것이 편안, 그걸 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편한데 뭐 하고 아주 할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이죠. 유 성이 사칠가사 오직 성인이 이런 것을 보고 이걸 불쌍하게 치기라 하는 것은 불쌍할 칠자라고 내고 뭐 가엾게 여기서 중인들이 자포자기 하는 것을 성인들이 보고 그 아주 가엾게 여겨서 건학입사하여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두어 이백익은 하며 그 뿌리를 베는 것을 가꾸는다는 말이거든요. 북돋는다는 말이 가꾸는다는 말입니다. 그 뿌리를 북돋우며 이달기지 하시니라 그 가지 북돋 뿌리를 곧두어서 그 효과가 그 가지에까지 이르도록 하셨느니라. 요 지자는 가지 지자인데 나무목변에 쓴 자와 같은 자입니다. 요거는 성인이 학교를 일으키고 가르침을 베푼 그 뜻을 이제 석주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죠. 소학지방은 저 방은 법입니다. 방, 법방자인데, 법방자는 소학에서 교육하는 방법이죠.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은 쇠소 응대하며 집안을, 쇠소는 청소하는 거, 물 뿌릴 쇠, 쓸 소, 집안을 물 뿌리고 쓸고
응대는 어른 앞에 나아가서 응하고 어른이 또 부르면은 앞에가 대하는 거. 또 입효 출공, 집에 들어오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출연은 밖에 나가서는 어른 보고 어른들 보고 공경을 하는. 이거 소학에서 가르친 방법이 이렇다는 얘기죠. 공경을 해서 동망 복편이 행동이 혹자는 혹시라도 요 폐자는 어그러질 폐자인데 어그러짐이 없게 하는 것이니 요 망자 없을 망자 행유여력이 얻은 이후에 말은 세소응대하고 입효출공하는 그걸 행하고 나머지 힘이 있거든 송시 독서하며 시를 외우고 글을 읽어서 영가 무도하여 노래도 하고 춤도 추어 이 무도하는 것을 은밀히 얘기하면요 무는 손을 움직여서 춤을 추는 것을 무라고 해요 손을 이래하니 이걸 무라고 하고 다들 춤출도자고 춤출도자인데 도는 이 뛸도자니까 발로 뛰면서 춤을 추는 걸 도라고 그렇습니다. 무독하는 게. 무독하면 뭐 손하고 발하고 다 치는 게 합해가지고 무독이 되죠. 송시독사는 영가 무도 노래하고 춤을 추어서 사망호균이라 생각이 혹시라도 유는 넘을 유자인데 지나친다는 말이거든요. 지나침이 없게 하고 없게 없어야 한다. 그리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말라는 얘기죠. 궁리 수신은 이치를, 이 궁은 연구하는 게 연구, 뭐 궁구하다 하는 거는 연구하는 게죠. 이치를 연구하고 수신, 몸을 닦으면 사학지 대니 이것이 이사자니까 이것이 학문하는 그 학문하는 학문의 아주 큰 것이다. 명명해견하여 명명 요 앞 뒤에 명자는 목수 명자는 성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성을 부여받은 그 명이죠. 명 밝은 그 성명이 혁연이라 밝고 밝아서. 망요군에 의하니, 이게 처음에 올 때는 안과 밖이 없어요. 안과 밖이 없으니. 덕숭업광이라야 덕을 높이고 학업을 넓혀야 내복기촌이 이에 그 처음의 성으로 회복할 것이니. 가만 그래 놔두면은 자꾸 사욕에 물들어서 성이 회복이 안 되고 자꾸 쇠퇴가 되니까. 이걸 반복을 해서 성이 회복되도록 그래 한다는 거죠. 석비 부족이더니 예전에 이 교육이 아주 왕성하던 그때입니다. 예전 가는 건. 그때에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족하지 않았는데, 근기 유예리오, 지금이라도 어찌 그 남을 것이 있으리오. 요건 대학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 법을 방법을 이해하면 뭐예요? 요거는 세월이 망하여 세월이 세대가 멀어지고 그 세대는 성인의 세대죠. 성인의 송자, 맹자 이런 분들이 사시던 세대가 자꾸 멀어지고 주자 당치니까 그때만해도 한 천년 넘잖아요. 그 천년에 공작이 BC 2500년 전이고 주자는 1100년이니까 전혀 없이 넘잖아요. 그 세원인만 세대는 멀어지고 성인이 없어서 경잔교의하고 그러는 쇠잔해지고 경은 극경서니까 그리죠. 그런 쇠잔해지고 가르침은 해이해져서 몽양부단 요 몽자는 어릴 몽자 어릴 몽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양육하는 건 교육이죠. 부담이라 단정하지 못하고
잠이 구미하야. 그 단정 어릴 때부터 교육이 단정하지 못해서 못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잠이 자라서 커서는 더욱 이더하겠잖아요. 더욱이죠. 구미 구는 그 마음이 들뜨는 것이고 요 미는 알 미자인데 요 사치할 미자입니다. 사치할 미. 그 자랄수록 마음이 들뜨고 사치를 해서 향무선속하고 마을에는 좋은 풍속이 없어지고 세피병계하야 세상에는 좋은 인재가 또 이 피비라고 하는 대지를 짓지 않는 모자란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는 뭐 떨어졌다는 거죠. 좋은 인재들이 떨어졌어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양설을 안 하니까 떨어지죠. 이욕구나 사람들이 이욕에만 서로 어지럽게 끌려 다녀 마음이요. 이욕에만 어지럽게 어지러울 뿐 끌라. 이욕에만 어지럽게 끌려 끌리고 이연 흔대니라. 요 이연 다르지 않나. 요 이연은 이단의 말입니다. 이단 불교 뭐 예수교 같은 이런 장작하는 예수님 때 한 들어서 장작하는 이런 종교들 노자 이걸 좀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이단의 말들이 떠들고 시끄럽고 시끄럽고 떠들게 떠들고 시끄럽게 한다. 떠들건 시끄러울 회 회입니다. 회 이 세상이 이만큼 뭐 교육이 안 돼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행자 병이 다행스럽게도 이 병이 사람이 타고난 그 성품 병이가 극천망추 그건 다 할 것이지 않으니까 하늘이 다 해도 떨어질 출자도 떨어짐이 없어. 떨어지지 않았다. 하늘이 세상이 다 끝날 때까지도 이 사람이 타고난 이 병이 떳떳한 성품 이거는 떨어지지 않았다. 끊어지지 않았다. 원지 구문하여 이에 예전에 들은 것을 모으고 모아서 요 주자가 하는 말 주자가 이제 소학을 편집을 했는데 그걸 얘기한 겁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들은 것을 그 자료들을 모으고 모아서 서강내야 하노니 요 서내에 후예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후예들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한다. 요 서자는 바라할 서자입니다. 그리고 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후예들에게 깨우침을 바라노니 이 소학을 배워가지고 인성이 회복, 사람 본성이 회복이 되어서 성을 깨우치도록 하기를 바란다. 차차 소자, 차차는 뭐 아악 하는 그 이제 단식어지요. 소자들아, 소년들아, 경수 차서하라. 공경히 이 책을, 이 책은 소학이죠. 소학을 받아서 읽어라, 배워라. 비야 은모라요. 빗자는 아닐 빗자 같은 뜻인데 내가 모자는 늙을 모자입니다. 늙어서 한 말이 아니다. 유성지 무엇이니라. 오직 옛날 성인들이 가르치던 그 내용들이다. 또 늙을 못자는 뭐 육식을 뭐라 그러죠. 육식을 뭐라 그러는데 여기도 연령 2층이 상당히 많은데 이건 항상 그러니까 15, 15살부터 이제 내가 적어놨는데요. 15는 지하에 지호의 지우학하고 말이 논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학. 20. 20은 다 아시죠? 약관.
그다음 30도 몇 가 마실 경우. 30은 1인데, 대개 선생 권학문에 보면은 30이 물리는 건 기종이야 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30이 되어도 자기 뜻을 세우지 못하면 이건 이제 평생 끝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40은 불혹. 50은 지천명. 이런 건 내가 그 논에 다 나오는 거 아니야. 60은 이순, 여기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61은 환갑, 61. 66. 66은 뭔지 못 들었을걸요? 미수. 이거는 미수, 아름다운 있죠. 요거는 이제 미숙한 거는 뭐 이래. 66이죠. 요걸 6자로 보고. 요걸 또 10으로 봐요. 요걸 또 그렇게 보면 또 6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66이를 미수라고 붙이는 건데, 요거는 요 바로 6자고, 요거는 그렇게 보면 6자고, 요 가운데 10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66이라. 70. 분류고. 70이 종심소역하여 부류구라 공자 말씀이거든요. 71. 71은 뭡니까? 망팔. 80을 바라본다. 77. 희수. 수는 이 기쁜 현자인데 이걸 초소로 쓰면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77을 희수 좀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걸 이제 이 77 이 초소로 희자라고 그래 기쁜 현자를 희수라고. 80. 80은 팔질. 늙을 놈이 돼 이르지 한다. 팔질입니다. 그 다음 81. 81은 뭐였냐. 81은 뭐, 반수. 반반자 써가지고. 반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반반자 이랬었잖아요. 요거 80, 8이거든요. 요거 점이 8이고, 요거 10이고, 요거 한 1이고, 그니까 81을 반수로 합니다. 그렇죠? 요거 8자고, 요거 10이고, 한 1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81을 반수로 합니다. 88. 미수, 미수. 88, 이게 미수, 요거는 뭐 다 아시죠? 90. 90은 졸수.
조초도 이 왜 조초를 가는지 아시죠? 이 조자 초서가 이게 조자래. 그래서 이제 왜 90을 조초라고 이게 90은 그 다음에 99는 백수로 나가십시오. 요것도 백수도 100에 하나 빠진다고 보군요. 이거 백자가 100에 하나 빠졌거든요. 그래서 인백자 써가지고 백수도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전부 우리나라에서 쓰는 아닌 말들이 들어있어요. 이 미수 이거하고 시수 쓰고 이 반수 반수 미수가 이게 조금 다른 거 다른 건 전부 여기 쓰는 말이지 77 기억 안 쓰네 77 네. 히수 아 이건 히수 써요 이거는 써요 이불수 무수는 이것은 요거는 인본에서 쓰는 것을 네. 누가 여기서 써놨더라고요 77도 이거 써요 이건 우리가 시수라 이거 써요 77은 히수 쓰는데 지금 기하고 뭐 다 써요 자, 그래서 뭐 시간도 다 됐으면 다시 한번 또 쉬어요. 80? 발머리. 발질이 발질. 발질. 늙을로 밑에 바닥을 기울어. 늙을로 밑에 바닥을 기울어. 81은 미수. 81은 살밑자 해가지고. 앞에 그 처음부터 쭉 가라. 내 마음을 잃을 수 없으면 녹음한 것 같아. 원영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이니지는 인생이라 응착을 죄무율선하야 예은 사단이 수간이 흔이니라 내 진경영과 중군제장이 시활병이라 유순무강이니라 요승은 승계라 보기 전이시니 불가호말이라도 만선조근이라 요서중이는 지지하야 무료교배하야 내대기강하야 안차보기니라 요승이사지가사 근하기사하사 이백이근하며 이달기지하시니라 소학기방은 쇠소응대하며 지표출공하야 동망호패니 행유여령이 얻은 송신옥서하며 영감무도하야 사망호유니라 공리수신은 사학지대니 명경흥전하야 망윤의 외하니 득숭의광이라야 내복이 죄니 습비부족이 은이 금기유예리요 세은인 망하야 경장교이하야 몽양부담하고
자기 꿈이하야 향무선속하듯이 비량해야 이어고 나면 이은 회니라 행자능이 흑천망주라 언지 꿈하야 서강내하노니 차차소자 경수차서하라 비야은 모라유성지모 신이라 조금 쉬었다 일리면 쉬었다 합시다 조금 따라하시고 선생님, 오늘 처음 와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뭐. 그, 4페이지에, 네.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네. 음차, 걸초하고 내리교치가 하나 있거든요. 네. 아, 예. 요쪽에는 그, 초자를, 네. 최로 있습니까? 여기만 차에, 초에. 초를, 최, 일을, 일을 붙이면 돼요. 초이, 그 여기는 원래 예전에는 이 이음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야나 뭐 자, 농자자, 아베자자 전부 이게 다 붙였어요. 이건 요, 여기 내가 일부러 지웠어. 뭐 요새 그 안 이런다 싶어가 지금 요게 빠져가지고 그런데 원래 요게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5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도 또 그 청초자가 있거든요. 내복기촌이. 예. 석비부족이라니, 금기유역이, 여기는. 거기도 맹추에. 없어요. 그대요. 아, 거기도 원래는 일체, 예전에는 다 있는 걸로 읽었어요. 근데 요새는 또, 그걸 모두 아는, 그걸 뭐 별로 또, 그걸 읽는 사람도 또 있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 습관이 돼가지고 읽어요. 여기서 이거조사야, 뭐, 자활카도, 재활카도, 그 있는데, 요새 사람들 그거 안 붙인다 그래요. 그래서 뺐어요. 우리는 그냥 그 재활 있습니다. 재활카도. 말하기도 유순독강음이라든가 이긴 한데 여기서 덕순극방하에 이걸 이렇게 접하지 않다고 해도 발음 빨리 안 따는 거야? 원래 어원이 덕순극방이래요. 천자 원래 덕순극방이래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부르기 쉬워가지고 이걸 순독강음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걸 그 말을 참 어원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하면 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원래 말하는데 원래는 덕순극방이래요. 순조를 또한 망각하는 그 말을 변형시키는 자, 저는 더 물어보고 있겠습니다. 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고자소하게 정미제 흑대의 흑마음 독재와 망의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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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